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친절한 말투나 자신이 갖고 있는 후광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행을 이어간 이런 사람이 이제 엄씨죠. 사람의 눈을 공격해서 불구로 만든다는 게 진짜 웬만한 잔혹성으로는 도저히 실행을 할 수 없는 범행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엄씨는 엄마, 오빠, 전 남편까지도 그렇게 옷빈 무슨 이렇게 뾰족한 핀들로 해서 눈을 공격했고 실명이 이르게 했습니다. 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지? 블랙 악마를 보았다. 오늘은 한 사람에게 2년 동안 무려 5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피도 눈물도 없는 희대의 범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5년 사이에 사망 3명, 중상의 6명, 그다음에 강도 피해를 당하신 분도 한 명이 계시고요. 24살부터 29살까지 화상, 그리고 자상을 비롯해서 정말로 각종 상해 및 방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범죄자. 네. 엄씨입니다. 여태 범죄자들은 다 실명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엄씨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수사당국에서 당시에 성과 나이 이외에는 이 엄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말투나 자신이 갖고 있는 후광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행을 이어간 이런 사람이 이제 엄씨죠. 엄씨의 첫 번째 범행 상대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만나 21살 때부터 함께 살았던 남편이자 그의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남편 한 사람에게만 2년간에 걸쳐서 무려 58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엄씨.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첫 범행 당시 그의 나이 겨우 24살이었습니다. 한쪽 눈이 불편하다 보니 걸핏하면 다치는 남편을 전 살뜰히 보살폈죠. 고마워. 종합 비타민 탄 거야. 비타민이 기력회복에 좋대. 요즘 당신 나한테 신경 많이 써주네. 고마워. 여보. 여보. 이게 바로 제가 남편에게 먹인 비타민입니다. 사실 비타민이 아니라 제 우울증 약을 가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잠이 아주 잘 오거든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실제 그 피해자는 이 엄씨가 준 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고요.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상해를 입기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남편이 스스로 자해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뭐 뿐만 아니고 재판 단계에서까지 끝없이 지속적으로 엄씨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엄씨가 이제 남편이 자해를 했다고 혹은 뭐 그냥 사고를 당했다고 했던 내역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입원,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 혹은 수술, 자택에서 칼로 배를 찌르는 자해를 해서 입원 혹은 수술, 튀김을 튀기다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어 응급치료. 와, 뭐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무수히 사고와 자해 이런 걸 반복했다는 주장인데 여기서 사실 끝에 어미만 좀 살짝 바꿔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넘어뜨려 입원, 계단에서 넘어뜨려 입원 혹은 수술, 칼로 복부를 찔러 입원 혹은 수술, 안면부에 화상을 입혀 응급치료. 이게 진실이죠. 네, 이게.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남편은 사지 봉화 직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달리다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보험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들을 짰습니다. 엄 씨는 2000년 3월 8일 처음으로 남편 명의의 상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까지 3개의 보험을 추가로 더 들게 되죠. 당연히 남편 몰래 가입을 했고 사망 시 수익자는 모두 엄 씨 본인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4개 보험의 총 가입 금액은 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입니다. 어머. 몇 개야? 계단에서 넘어진 지금 건... 수령한 예. 그 사고 내용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러게요. 2000년에는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받았고 2000년 5월 9일부터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해놓고 마치 우연하게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 58회 걸쳐서 편취한 보험금 총액이 무려 2억 8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와, 아니 한 사람 앞으로 2년간 58회나. 엄 씨가 보험 사기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엄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잠시 동안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 다른 보험회사 두 곳에 분산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추적을 피합니다. 의사의 판단과 실제 그 병명으로 치료비까지 다 냈으니 이것을 주는 것이 의심스럽지만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둘의 만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이들은 1997년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만났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딸을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98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이삿짐센터 직원을 일하면서 뭐 수입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돈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이는데 이렇게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다 엄 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날은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분신과도 같았던 내 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죠. 이게 다 뭐야? 집에만 있지 말고 기분 전환하고 오라며. 그래서 백화점 갔다 왔는데? 아니, 딸이 죽었는데 기분 전환한다고 쇼핑을. 딸의 죽음은 사실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범죄와는 무관한 거고요.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뭐 자신의 행동을 좀 정당화하겠다 하는 합리화의 방식인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아예 그 쇼핑에 좀 중독되어서 피해자가 결혼 생활에서 이런 낙이 없었다면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엄 씨는 실제로 돈에 대해서 집착이 좀 강했다고 해요. 그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엄 씨가 집에 있는 장롱에다가 보험금으로 탄 그 금액들을 현찰로 이렇게 몇백 몇천씩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뭐 피고인의 가족이라든지 주변 인물들한테 들어봐도 지나치게 사치스러웠다라고 네. 증언들을 했습니다. 피고인 집에서 파출부로 일을 한 Q는 피고인이 꽃게가 먹고 싶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다가 요리해서 먹고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가격이 비싸도 반드시 구입하였으며 인류 갑부처럼 돈을 쓰고 일주일에 적어도 6번 정도는 10시경부터 19시경까지 외출하여 주로 쇼핑이나 찜질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등학교 때 학교 그 급부 친구의 돈을 네. 이렇게 절도를 한 적이 또 있었고요. 첫살림이 친정에서 했다고 해요. 그 엄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몰래 이렇게 좀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돈과 폐물을 훔쳤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아버지 유산까지 손을 댄 거면은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유형의 범죄인 거죠.
사실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처음이 어렵지. 네.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점점 쉬워지잖아요. 두 번째 범행서부터는 훨씬 더 과감한 대상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만에 새로운 물질을 잡았어요. 하긴 나처럼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두 번째 남편은 기특하게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전 남편처럼 남편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우울증 약을 활용했죠. 제 딴의 배려였어요. 잠든 사이에 다쳐야 그나마 덜 아프지 않겠어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이 발전 과정이 성공한 방식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지울게요. 하나, 둘. 보험사와 시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 영혼 결혼식도 올렸어요. 모든 계획은 완벽해야 하니까요. 영혼 결혼식이 뭐예요? 예, 실제로 두 번째 남편 사망 후에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 달이라고 합니다. 첫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 후에 두 번째 남편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고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만난 남편 이 엄 씨를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첫 번째 남편과 같은 사인으로 사망합니다. 사지봉화증염. 그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행동도 했지만 두 번째 남편의 가족들의 믿음을 얻고 속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합니다.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 모 여대에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그래서 현재는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다. 심지어 뭐 오빠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동생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 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한 10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내가 자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을 전부 속였던 거죠. 잘 사는 집의 귀한 딸이에요.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그 두 번째 남편에게 3천만 원이 넘는 SUV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 이 엄 씨를 만나기 전에 2000년, 2001년에 가입한 미리 가입한 상해 및 상하 사망보험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의 상해 사망 시 수익자는 뭐 법적 상속인 뭐 이 대목에서 엄 씨가 이제 얼마나 교활한 범죄자였는지 이제 알 수 있죠. 가족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끝까지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역시도 이제 모두 보험금 때문에 계획된 행동인 거죠. 정말로 더 상상도 못할 반전과 같은 악행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보험금에 눈이 먼 한 인간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역기적이고 악랄한 시대의 악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다음 타깃이 필요해졌어요. 애 때문에 남자를 바로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바로 해결책을 찾았죠. 모두가 떠나도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 바로 가족이었죠. 엄마가 의심하지 않게 일부러 주스에 우울증 약을 탔어요. 엄마는 날 낳은 사람이니까 뭐든 다 이해해 주겠죠. 어릴 땐 오빠랑 남동생한테 내 거 뺏기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지금은 오빠랑 남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두 사람도 내게 돈을 가져다 주게 될 테니까요. 아이고. 그러게 집에 왜 이런 위험한 물건을 둬서는 내가 사용하게 만든 건지. 저렇게 이제 오빠 눈에 염산을 부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진짜 수없이 많은 범죄들에 접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중상해를 입히고 봉건 받는다는 거는 아마 전무후만, 아직까지는 근대사에서 전무후만하지 않나. 엄 씨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우한실명. 오른쪽 눈이 실명, 그리고 오빠 되시는 분은 양쪽 다 실명 상태고요. 또 동생을 포함해서 이들 모두는 엄 씨가 그때 저지른 방화로 인해서 모두가 화상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후유증에 아마 꽤 시달리시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무슨 심리로 파악이 되는 걸까요? 이 눈을 공격한다라는. 네. 그 왜 하필이면 눈이었을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명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해가 실명입니다. 뾰족한 바늘이나 핀으로 또 주사기 같은 것들로 이제 찔렀는데요. 바로 실명되는 게 아니고 이제 눈이 아프죠. 이제 깨어나서. 그래서 치료를 받더니 원인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찔리면은 그렇게 한 번에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시력을 잃어. 그렇죠. 의사의 진단도 누군가의 상해나 공격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엄마와 오빠의 이 보험 수익자죠. 그게 모두 다 엄씨로 돼 있었어요. 어머니와 오빠 신분증, 통장, 도장을 전부 훔쳐가지고 보험금을 수령을 자기가 합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 엄마한테 실명보험금으로 6,600만 원. 오빠의 실명보험금이 2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 통장에서 8천만 원을 자기가 빼서 편취를 하고 몰래 사용을 한 거죠. 일단은 우선 그 밝혀진 것은요. 이제 엄 씨가 그 보험금 전액을 다 개인적인 뭐 쇼핑 이런 그 사치에 쓴 거는 아니고요. 병원에서 일단 생활비나 또 간병비로 일부 사용한 것은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계속 범행을 이어가게 되는 자신의 수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 병원비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두 번째 남편은 한 600만 원을 병원비로 지급했다, 이렇게 확인은 되었습니다. 대략 한 2,600 정도 쓴 건데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탄 보험금을 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미용실 가고 뭐 찜질방 가서 마사지 받고 명품 매장 가서 옷 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냥 쇼핑에 다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남편 두 명에 어머니, 오빠, 남동생 다섯 명인데 또 나머지 다섯 명은 누구죠 그러면은? 예전에 엄 씨의 집에서 일을 했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근데 엄 씨는 이제 이 여성에게 찾아가서 그때 주지 못했던 밀렸던 그 월급을 주겠다. 근데 우리 집이 지금 불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당분간만 좀 신세를 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사 도우미는 엄 씨가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있고 뭐 불쌍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호의를 또 베풉니다. 근데 그 호의는 결국에는 비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 가사 도우미가 하루는 이제 엄 씨한테 친척이 오기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좀 집을 비워달라. 네. 그동안 있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을 한 전날 밤인데 일가족이 잠든 사이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엄 씨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물론 지인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남을 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희생양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집에 이제 놀러를 가서 미리 준비해 온 그 문제의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서 갈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이후에 신용카드를 절취해서요 480만 원을 사용하는 강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당시 엄 씨와 그 두 번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와사키 병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의
여자친구였던 어떤 20대 여성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성이 방심한 틈을 타서 신용카드를 또 절취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범행이 발각이 될 걸 두려워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여성 피해자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서 이제 이 치료약을 먹게 합니다. 여성이 이제 약물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나니까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합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자의 눈은 망막이 완전히 훼손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 이제 됐는데 의심조차 받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잡히게 된 건가요? 강남의 한 화상병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제 화재 현장에서 그 계단에 그 휘발유 페트병이 담긴 쇼핑백이 발견이 됐어요. CCTV에 네. 인근 편의점에서 휘발유통이 담긴 그 쇼핑백을 사간 사람이 찍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화재가 있었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불을 보면은 과거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딸이 얼굴이 환상이 보인다. 그걸 보고 싶어서 했다라고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당연히 거짓말이고. 경찰은 엄 씨를 일단 잡았지만 풀어줬습니다. 엄 씨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경찰서로 그 엄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피해자의 가족? 엄 씨의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형사들에게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나 주변에 있으면 모두가 죽거나 다칩니다. 이제 이 진술을 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저 그럼 엄 씨는 본인의 그런 범행을 순순히 다 인정한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면 갑자기 수사받다가 막 소변을 보면서 막 쓰러지고 이렇게 막 아픈 척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정신감정까지 영장을 받아서 전부 실시를 하고 명확하게 내려진 진단명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의 결과는 다름 아닌 꾀병입니다. 꾀병. 판결문에 실제로 꾀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판결문에 정말 꾀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몬스톤이 인생을 가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허위로. 엄 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방화치사죠. 네. 치상.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강도. 존속 중상해. 중상해가 있고요. 사기, 상해, 절도, 강취한 카드를 자기가 썼기 때문에 여성전문금융법 전부 10가지 혐의로 2006년 12월에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남편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해친 엄 씨의 사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내연남 조연수가 떠올랐습니다. 엄 씨가 검거되고 17년이 지났지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는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이은혜와 공범 조윤수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요. 부디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